불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처음 열렸습니다. 불교 사회적 경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 사회적 경제를 학술적으로 접근해 사회적 경제 가치를 불교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1회 불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포럼. 조계종 사업부장 주혜 스님은 사회적 경제 기업 울타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스님과 제가자들이 모여 서로의 활동을 보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본 포럼은 그동안 불교 사회적 경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나아가 불교 사회적 경제의 발전적 모습을 함께 모색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동안 불교계 사회적 경제는 사람과 사회적 경제 주도하에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창업 컨설팅, 판로 확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의 가치 실현은 부처님의 자비 나눔이라는 실천적 가르침과 상통합니다. 포럼의 첫 강연을 맡은 동국대 조기룡 교수는 스님들의 노동과 수행 간 교리적 간극과 생산불교의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생산불교를 실천한다면 영업하게 부처님법에 맞게끔 실천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사업할 수 있는 여러 영역이 있다면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분야의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포럼 기조 발제를 맡은 박주원 사람과 사회적 경제 센터장은 대표적인 불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소개하며 사업 성공 비결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단 사찰 중심의 불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도심 사찰하고 지방 사찰 간의 협업 관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또 사찰 활성화는 꼭 지역 네트워크 후보와 결합돼서 신도 포교에 대한 거점으로서 사찰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어 EM 제조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있는 한마음 선언과 사찰 음식 밀키트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월함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김규범 사람과 사회적 경제 이사장은 불교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사찰이 신도들의 보시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문제 해결을 통한 공동체의 실현을 위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 가치는 상상과 공유, 그리고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부처님이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는 오는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사회적 경제 3대 종교 공동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